갑자기? 아, 다치면 어쩌려고? 사진은 서운할까봐 걱정되고 나는 셀 건 없지. 아. 왜 그랬냐고? 쪽팔려서 그랬어, 세주한테 쪽팔려서. 우리 엄마 결혼하는 것도 나 이미 니한테 충분히 창피한데 그럼 뭐라고 해. 우리 엄마 돈 때문에 결혼하니까 나라도 자존심 세워서 내기 걸었다고 할까?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우리끼리 뭐가 창피해. 네가 내 기분 알아? 넌 아무 걱정 없잖아. 너 혼자 석분하게 살다가 내가 비굴하게 지킨 니네 엄마지. 넌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. 남만 그 두 사람 사이에 숨 막히게 살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나 혼자 오버하는 거잖아 지금. 아, 그런 말이 어딨어. 어? 내 말 좀 들어봐. 나도 몰라 이제. 두 사람이 결혼을 하든 말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나도 상관없으니까 같지 않게 나 위로하지 말고 이해하는 척도 하지 말고 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! 그냥 네가 내 마음 좀 믿어주면 안 될까? 은태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애잖아. 어? 상관 있어졌어. 네 눈은 다 보여. 무슨 상관이 있어. 보이긴 뭐가 보이고. 아까도 걱정했잖아. 내가 걔를 왜 걱정해. 어? 나 걔 이사한 날도 잊었었어. 알잖아. 네가 걱정되면 쫓아가라고 막 그러니까 나도 욱해서 그런 거지. 내 말 좀 들어라 철수 씨 진짜. 어? 그래도 감기 걸려. 빨리 가자. 어? 나 좀 봐봐. 봐봐. 할 말해. 니만 몰라주고 너 속상하게 하는 거 이제 안 그럴게. 응? 우리 아빠 너한텐 잘해줄 거야. 그리고 그 두 분이서 행복하면 그걸로 다행이고.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. 그래도 안 되겠어? 넌? 응? 왜 자꾸 그 상황에 없을 사람처럼 말해? 아, 나야 군대 가야지. 응? 오빠 면회 와라. 그래야 갔다 와서 다시 네 편하지. 응? 아유, 치워. 재수지. 넌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. 이렇게 조그만 머릿속에 걱정은 왜 이렇게 많아? 하지 마. 응?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응.